여러분, 저는 2021년 마지막 종이버섯을 찾아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딱 이 한 송이 지금 발견했습니다. 와, 완전히 다시 펴네. 그나마도 비가 안 와서 다행히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쓰면은 벌써 녹아 없어졌겠죠.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저는 감기 때문에 한 일주일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체력도 회복할 겸 해서 이렇게 산에 들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송향이 막 풍기네요. 마지막 송이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야, 참 세상에 아직도 송이가 있기는 있네요. 와, 크면서 이제 막 그어가는 겁니다. 뭉개집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끝날 뻔했네요. 와, 어마어마해 큽니다. 그죠? 아, 송이가 아직도 있긴 있네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송이, 내년에 올라올 송이 균이지 않습니까? 잘 덮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송이 구경은 못하겠죠. 송이가 아직도 이렇게 핀송이 있긴 있네요. 요즘 유튜브들 보니까 막 몇 개까지 이렇게 다니시던데, 그래서 저도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근데 아직 이렇게 있긴 있네요. 있긴 있는데 조금 상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네. 자, 올해 아마 이게 마지막 종이가 되지 싶어요. 네. 찌개나 끓여 먹으면 되겠습니다. 멧돼지들이 완전히 해집고 가가지고 엉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산속은 완전히 가을입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자, 걷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 밑에서 발견한 송이, 한 송이. 자, 여기는 또 송이가 이제 건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 건조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쪽에 늦게까지 올라오는데 올해 저번 주에 올린 거 있죠? 저번에 그 이삭죽기 할 때 안 올라왔더라고요. 자, 이거는 완전히 건조가 되었습니다. 와, 포구버섯처럼 완전 건조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런 겁니다. 만약 비가 왔었으면은 썩었겠죠. 그런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만 자연 건조가 되었네요. 하, 가볍습니다. 무척 가볍고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또 완전 건조된 예, 송이버섯을 한 송이 여기서 채취했습니다. 정말 산에는 올라오면 꼭 뭐든지 하나는 가지고 가는군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바짝 건조되었죠? 네. 올해 송이 작황이 안 좋아서 송이로 많이 채취를 못 했었는데 몇 송이 건지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생각날 때 하나씩 꺼내서 송이 또 잡버섯 이렇게 해가지고 쇠고기 전골 찌개를 해 먹을까 생각합니다. 건조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렇죠? 완전 자연 건조 되었습니다. 저도 송이버섯이 이렇게 건조된 모습은 처음 봅니다. 건조되기 전에 사람들은 다 따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자, 또 저기 또 한번 돌고 또 굽버섯을 또
채취를 좀 하려고 원래는 오늘 목적은 그랬는데 굽버섯은 지금 저 밑에서 두 송이 채취하고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송이가 새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군요. 아, 참 미녀를 기약했었는데. 와, 안에 보십시오. 자, 역시 날씨가 좀 요새 딱 송이 발생하기 딱 좋은 날씨였고 아직 낙엽이 다 앉았잖아요. 학들이 올라오는 게 있긴 있네요. 이게 어우 바위 속에 숨어서 딱이 바위 너무 힘들어. 와, 이 근래에 이런 송이 본다는 거는 진짜 행운입니다. 어? 한 개 드릴게요. 송이 포자가 아 포자는 없고 아, 세상 이 완전히 예, 너무 1등급입니다, 요즘에. 와, 이런 송이를 다, 응? 요즘 같은 때 다 보다니, 지금 11월 달입니다. 와, 참. 아, 산신령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와, 최고다, 최고. 향. 와, 진짜 이게, 와, 올해. 맡아보는 송이 향기에는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맡아보세요. 와, 향이 끝내줍니다. 와, 이건 어머님 드려야 되겠습니다. 먹고 건강하시라고. 요즘 몸이 안 좋으신데 먹고 아주 건강하시라고요. 하나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산삼을 한 개 캐야겠네. 정말 산삼캐로 한번 올라가야겠어. 요즘 이제 산삼 이파리가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약성이 진짜 좋을 때입니다. 그죠? 산삼을 한번 캐야겠습니다. 와, 송이 향 끝내줍니다. 한번 더 맡아보시죠.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세 송이 채취했습니다. 굽버섯 두 송이, 송이 세 송이.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11월 2일이죠? 어제 1일이고, 와, 11월 2일 날 이렇게 송이를 또 다 채취를 하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 여기도 송이가 올라왔는데 완전히 썩어가고 있네. 건조, 위에는 건조되고 썩어가고. 아, 완전히 송이가 건조돼서 썩어가고. 그대로 이렇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나누면 내년에는 또 많이 딸 수 있죠. 여기서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해마다 따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째. 오늘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이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송이를 물일 때는 송이밭을 모르고 송이가 어디서 나는지를 모를 때는 지금보다 조금 빠른 10월 25일경쯤에 산을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피어서 있는 송이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아, 이곳이 바로 송이가 나는 곳이구나 하고 그 지형을 잘 읊혀주시고 익혀 주시고 또 근방을 잘 살펴보시면 송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곳에 가면은 송이를 채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송이를 발견하고 따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굽버섯이 올라오면 일명 굽더덕이, 굽버섯이 올라오면은 송이는 끝난 겁니다. 여기도 이게 굽버섯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송이는 확실히 끝났습니다. 근데 굽버섯도 올해는 크지를 않습니다. 조그만합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굽버섯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굽버섯은
삶아서 소금에 삶아서 우려낸 후 담가서 우려낸 후 찌개나 초장에 찍어 먹으면 그 식감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 드시는 분은 그 쌉싸름한 그 맛 때문에 좀 쌉싸름합니다. 거부감을 일으키는데요. 한번 맛들이놓으면 꿋꿋한 맛 찾습니다. 자, 채취를 하고 난 후에 이것도 송이처럼 따듬어서 잘 덮어줘요. 또 내년에 납니다. 그 나누면 안 납니다. 무슨 버섯이든 다 그렇습니다. 자, 굿버섯을 모르시는 분은 잘 보시고 채취를 해서 맛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하네요. 이것도 크게 손바닥만 사는데 크게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하죠.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소전골찌개 해 드시면 좋습니다. 또 각종 버섯 여러가지 이어서 깨꼬리버섯이나 이런거 넣어가지고 드셔도 좋습니다. 굽버섯에 대해서, 굽두더기 버섯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버섯 이름이 각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부르는게 그래서 모르는 버섯은 절대 손대면 안됩니다. 이제 송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2021년 송이버섯을 찾아서 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송이는 완전히 안 올라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11월 2일 산소 단풍 모습입니다. 아, 멋집니다. 첩첩산중 단풍의 모습입니다. 봐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군요. 저밖에 없습니다. 봐주는 사람은. 아니죠.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리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시는군요. 우리 유치님들 보시고요. 산속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아, 좋습니다. 가자. 이놈은 누구의 흔적입니까? 암만 해도 이거는 담비? 담비? 오소리? 오소리인 것 같습니다. 오소리가 꼭 저렇게 하죠. 영역 표시요. 아, 멋지다, 단풍. 좋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봐주는 사람은 오로지 우리밖에 없군요.
잘 가꾸어진 가로수길보다 또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 산속의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물들었다가 저게 이제 빨갛게 물이 될 겁니다.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산속의 개온나무입니다. 노랗게 들렸다가 빨갛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노나무입니다. 꽃이 핍니다. 동백꽃이라고 합니다. 노나무 꽃도 동백, 아, 노나무가 아니고 노관주 나무. 아, 노관주 나무가 아니고 노광나무. 헷갈리네. 노광나무. 동백꽃이 핍니다. 아주 하얗게 좋습니다. 무늬가 비단무늬를 닮았습니다. 비단 뱀무늬, 얼룩무늬를 닮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로수로 아주 각광을 받고 정원수로 아주 각광을 받을 나무입니다. 물도 물론 그거 합니다. 약으로 씁니다. 노광나무입니다. 얼룩으로 가죠? 얼룩무늬가 이렇게 얼룩으로 갑니다. 꽃이 피면 하얀 꽃이 주릉주릉 달립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 나무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탄력이 그만큼 좋습니다. 탄력이 좋은 나무. 제가 저게 노관주 나무입니다. 소코뚜레 만들고 그럽니다. 소코뚜레. 아시죠? 소코뚜레 만드는 나무입니다. 노관주 나무 해가지고. 저것도 절대 부르지지 않습니다. 노관주 나무입니다. 그만큼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코뚜레를 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그대로 감상을 했습니다.